너무 고향이 그리울 때면 언제나 생각이 났던 음식인데 한국에서 먹을 수 없었다. 맛나. 눈 커진 거 보세요. 맛있나. 아버지는 딸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 만삭이 언니가 심상치 않다. 조산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상이 있는 건지 내준 씨는 걱정이 앞선다. 언니와 함께 병원에 가보기로 했다. 별일 아니면 좋으련만. 언니가 진료를 받던 병원이다. 언니가 진료를 받는 동안 함께 있어주고 싶지만 본인 외엔 들어갈 수가 없다. 답답한 노릇이다. 그래도 언니가 든든하셨을 거예요. 잠시 후 진료가 끝났다. 별일이 없다니 한시름 덜었다. 하지만 언니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사의 말에 내이준 씨의 표정이 굳는다. 뭔가 보양식을 좀 해드려야겠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내이준 씨는 족발로 탕을 끓인다. 캄보디아에서는 족발이 임산부에게 좋다고 믿는다. 아, 그렇군요. 언니의 영양을 보충해주기 위한 보양식이 다 됐다. 동생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다. 굳이 이렇게 우리 곰국 같지 않아요? 고픈 마음으로 첫 술을 떠보는 언니. 얼마 전 언니는 혼자가 됐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이준 씨는 당장 달려오고 싶었다. 마음이 아팠죠. 임신 상태인데 헤어져니까. 일단 가져다가 막 유언하니까요. 그래서 친정 엄마에 와서 같이 살고 있죠. 혼자서 힘들게 아이를 키울 언니를 생각하면 언제나 눈물이 앞선다. 언니는 애써 덤덤한 척한다. 처음엔 뱃속의 아이가 언니의 앞날을 막는 굴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언니는 지금 이 아이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내이준 씨가 할 수 있는 건 행복을 빌어주는 것. 하지만 미움과 원망은 좀처럼 사라지질 않는다. 언니는 동생의 품에서 복받친다. 이제 더 이상 슬픔은 없기를. 다음날 내이준 씨는 향수와 꽃을 준비했다. 오늘이 마지막 날. 부모님을 위해 남겨두었던 일을 하고 싶다. 왜 벗고 계세요? 저희 나라는 전통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스랑프레. 이게 뭔데요? 왜냐면 부모님께 그 꽃이랑 향수 하고 그 시기 주는 거예요. 뭔데? 스렁프라스러스라고 하는 이 전통은 살아있는 신을 씻어준다는 뜻이다.
캄보디아의 새해 이튿날 자식이 부모에게 해드리는 전통이다. 그런데 네이준 씨는 언제 다시 올 줄 모르니 미리 챙기려는 거다. 네, 그럼 바이. 남편 재길 씨도 합류했다. 준, 응? 건강하세요란 말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캄보디아 말로. 스마일 속 피플러. 속 피플러. 속 피플러. 아내와 함께 캄보디아 전통을 따라해본 재길 씨. 아내를 더 잘 알게 되고 장인 장모님과도 더 가까워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분 결혼 6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에 와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아, 이거 좋은 전통이에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잊지 않는다. 친정 식구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 화장실이 드디어 완성됐다. 감사한데요. 자재를 제공한 남편 재길 씨와 기술력이 있는 제부의 합작품이다. 화장실에만 계시면 어떡하죠? 기술이 좀 있어가지고 전혀 도와주기 보조 역할만 했습니다. 벽돌이 300개. 네이준 씨는 처가 생각을 해주는 남편의 마음 씀씀이가 무척 고맙다. 이젠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함께한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던 만큼 이별의 시간은 슬프다. 그리운 부모님의 품을 기억하려 한다.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 다시 그림이 되어 떠오를 얼굴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만은 항상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우리.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 날, 그곳에서 웃으며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 네, 네이준 씨의 고향 캄보디아에 다녀왔는데요. 다녀오시니까 마음이 한결 좋으시죠? 네. 네. 아니 근데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인물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특히 막내 동생. 아유. 캄보디아 아이돌. 아이돌 같아요. 네. 잘생겼어요. 네. 엄마는 파마 마음에 들어 하시던 거예요. 네, 맞아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파마가 마음에 들었대요. 저희 엄마는 파마 해본 적 없었거든요. 네. 아니, 동네 아주 자랑 많이 하셨겠어요? 네. 많이 칭찬을 받았어요. 특히 아빠한테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눈물 날 것 같아요. 예뻤다고 저희 엄마가. 왜 우리 한국에선 산 후에 미역국을 아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좀 특이하게 캄보디아에서는 그 돼지족발로 만든 음식을 그러게요. 산 중에도 먹던데. 그게 좀 영양보충이 잘 되는 음식인가 봐요. 뭐 줄 사는 동안에는 미리 일주 전에는 먹으면 더 좋고요. 그 물 많이 나오고 뭐 태어나서도 먹으면 더 좋고요. 네, 중국은 저기 좁쌀 있잖아요. 좁쌀 한 그릇에다가 흑설탕을 넣어서 먹고요. 그리고 달걀 한 삶은 달걀 한 10개 정도 한 끼에 한 10개 정도. 예, 네, 왜냐면 그거 단백질이 많고요. 그리고 흑설탕 그 피 보충해 준대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뭔데요? 돼지 꼬리를 삶아서 먹기도. 아, 소꼬리가 아니라 돼지 꼬리요? 네, 네, 네. 삶아 먹기도 해. 예. 네. 그나저나 화장실이 참 근사하던데요. 네? 그 처갓집에 가서 해줄 건 없고 해서 가장 전에 갔을 때도 그냥 한 화장실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그 제보가 다 했었어요. 아니야, 기술적으로는 못하고 그냥 벽돌만 날랐어요. 아유, 왜요? 이 장인 장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그쵸, 네이진 씨? 네. 예. 아니, 그나저나 중요한 거는 신분증 이제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두 달 걸린다면서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미용실을 차린다. 그쵸. 이름을 뭘로